입술이 필러 다 빠졌대요. 다 없어졌다고 말씀을 하세요. 진짜 빨리 빠지는 거예요. 일주일밖에 가지 못해요. 어느 병원에 가도. 이거 빠질 거니 좀 더 넣자. 마스크 벗고 다니는 사람 엄청 많아졌잖아요. 저는 아직 체감 못하고 있어요. 집 병원 하기 때문에. 밖에 안 나가시는 거 같아요. 근데 입술 필러는 진짜 늘기는 했습니다. 근데 입술 필러 자체는 마스크 엄청 엄격하게 할 때 당시에는 정말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요새 최근 들어서는 관심이 더 훨씬 많아졌어요. 근데 이제 입술 필러를 하고 난 사람들 중에 아, 입술 필러는 특히 빨리 녹는 것 같다. 입술 필러를 유난히 빨리 녹는 것 같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많기는 한데 입술 필러가 실제로 그렇게 빨리 녹는다기보다는 붓기가 빨리 빠지는 거예요. 입술이 혈관도 많고 잘 붓는 조직인데 잘 붓다 보니까 붓기도 그만큼 빨리 빠져요. 그래서 시술했을 때의 당시에 그 붓기를 그리워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기준으로 하시면 시술에 대한 만족도가 일주일밖에 가지 못해요. 어느 병원에 가도. 저희도 이제 두 번, 세 번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전에 하고서 본인 입술이 필러가 다 빠졌대요. 다 없어졌다고 막 말씀을 하세요. 근데 예전 사진을 딱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있네요. 약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본인들도 깜짝 놀라세요. 매일 보는 나의 모습이다 보니까 또 그 모습에 익숙해져서 입술 필러가 빨리 빠져버렸다는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물론 빨리 빠지는 분들도 아주 드물게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아마 전반적으로 필러 자체가 오래 머물지 못하는 분들인 것 같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붓기가 빠져서 그 붓기 빠진 게 필러가 다 뽕 빠진 것 같고 다시 그때 그 붓기를 느끼고 싶고 그거를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럼 그게 붓기면은 애초에 좀 과하게 시술하면은 되지 않을까요? 실제로 그래서 두 번, 세 번 이상 입술 필러를 경험치가 좀 있으신 분들은 그거를 감안해서 좀 더 요구를 하세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필러 안에 있는 마취 성분이나 그 인물감 때문에 되게 과하게 느껴져요. 머리를 여기 이만큼 길었다가 댕강 잘랐을 때 허걱 하잖아요. 그때의 충격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충격 받으신 분한테 이거 빠질 거니 좀 더 넣자 이럴 수가 없어요. 차라리 붓기가 좀 빨리 빠지다 보니 조금 아쉬움이 남는 경우가 많아서 리터치를 하는 경우가 많죠. 나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리터치에 있어서 상술이 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입술 필러 같은 경우는 필러가 빨리 빠진다라고 표현을 해서 2주 안에 와야 리터치를 해준다 아니면 뭐 일주일째 와야 리터치를 해준다 이런 식으로 1, 2주 안쪽으로 리터치가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는 구조가 많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야말로 정말 상술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적절히 편집해주세요. 실제로 2주 만에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거든요. 붓기가 빠지는 것 뿐이지. 그리고 이제 2주 만에 입술 공간이 그렇게 넉넉하게 여유롭게 생기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입술도 조금 공간이 있어야 커지잖아요. 그러면 좀 늘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줘야 되는데 저는 2주는 너무 짧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두세 달은 있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리터치 예약 잡을 때도 두 달이 다 안 차신 분들은 꽉 채워서 오시는 거를 더 권장드리고 있어요. 어떤 필러든 취향을 많이 타는데 혹시 좋아하는 입술 사진 있으세요? 그러면 다른 부위는 없거든요. 근데 입술은 사진을 꼭 보여주세요. 90%가 그만큼 취향이 확고하신 경우가 많아서 근데 단순히 이 입술이 예쁜 게 아니라 그 입술이 나랑 어울릴까? 이 입술은 나랑 얼마나 비슷한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가지고 온 사진들은 정말 시술할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끝. I'm going to go to the hospital. I'm going to go to the hospital. I'm going to go to the hospital.